6월입니다. CPI, PPI가 6월 달에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6월 달에 시장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진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시장에 문제가 됐는지, 문제가 됐습니까? 거짓말쟁이들. 여러분들께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세뇌가 돼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6월 달에 CPI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CPI 때문에 시장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 증거를 오늘 보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9월 달에 6월 저점을 깨고 더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내려갔죠. 그때도 핑계가 뭐예요? 그때도 핑계가 6월의 급락 이후에 7월, 8월 돌리고 9월 초순, 중순부터 밀려 내려와서 급격히 내려와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돌려서 이제 10월, 11월 달에 기준이 된 건데 이 9월 달, 6월 달과 마찬가지로 이 9월 달의 기준에 CPI가 문제다. 요거 고쳐놨는데 또 이렇게 돼 있네. 죄송합니다. CIP가 아니라 CPI죠. 소비자 물가에서 CPI가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둘 다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실질적인 내용 보여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장 최근 흐름인데 단계별로 어제는 왜 빠졌고 뭐 오늘은 왜 빠졌고 이런 내용들 다 설명드릴 거예요. 호재냐 악재냐. 호재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6월 달에도 방어를 했고 7월 달에도 방어를 했고 8월 9월 수익 내고 9월 달 급락장에서도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월 11월 2차 전지를 가져간 겁니다. 시장 하나 흐름을 잘 보면 2차 전지에서 초대박을 내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버겁긴 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설명만 들으시고 주말에 주말 교육 받으십시오. 이번 주말에도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니까 그냥 거의 24시간 내내 노란톡에서 톡방 교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동영상 교육 다 해드립니다. CPI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 어느 거예요? 6월이죠. 6월에 왜 문제가 돼요? 금리를 급격히 올렸는데 CPI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꺾여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여야 되는데 급격히 올라갔어요. 그게 6월의 기준입니다. 그 6월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그 6월에 문제가 돼서 6월에 문제가 돼서 급격히 올라갔으면 급격히 CPI가 올라가서 그래서 시장이 곤두박질 친 거면 7월 달에도 CPI가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더 밑으로 내려가야죠. 6월 저점보다 7월에 더 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7월에 어떻게 됐어요? 더 올라갔죠. 더 올라갔는데 시장 어떻게 됩니까? 시장 어떻게 됐어요? 10% 이상의 폭등 반전이 아니었어요. 10% 이상의 폭등 반전. 시장 지수가 급락하다가 급등으로 반전을 했다고요? 응? 그리고 9월 달에는요. 9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었어. 그랬더니 11일 거는 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11일 겁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예요? 에너지와 음식료를 뺀 변동성이 큰 거를 뺀 나머지 CPI를 얘기합니다. 근데 9월은 언제? 9월. 9월. 요게 9월입니다. 내려가다가 더 내려가야 되는데 9월에 반등 났다 이거야. 그러면 6월에 문제 삼았던 그냥 일반 CPI는 그거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니 6월에는 얘를 10일 걸더니 얘가 내려가니까 일단 얘를 걸어.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계속 하향이야. PPI가 내려가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내려간다는 게 정석인데 근데 요거 한번 탁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난리 났다고 9월 달에 조정이 나오는 그럼 9월에 조정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나온 조정이라면 10월 달에는 더 많이 올라왔어요 CPI가. 근원 CPI가 10월 달에 더 많이 올라왔어. 그럼 10월 달에 어떻게 돼? 초점 박살 나 있어야 되죠. 근데 9월 말 저점 대비 10월 초 저점 대비 시가총액 비중 14%까지 확장이 됐던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SDI, 포스코케미칼, SK이노베이션까지 다섯 종목의 2차 전지 극대형주 2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이 시가총액 비중 14%까지 올라오고 10%에서 14% 평균 40% 올라오고 그러면서 시장은 15% 당겨졌어요. CPI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15% 추가적으로 당겨졌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호재란 말이에요. 호재. PPI든 CPI든 이에 따른 이 흐름 속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좀 이따 보실 소매 판매 증가와 고용 지표의 긍정적인 모습.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도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FOMC 회의?
FOMC 회의, FOMC 회의, FOMC 회의, FOMC 회의 지나고 나서 또 이거 긴축 추가적으로 하는데 악재입니까 그게? 긴축을 추가적으로 하는 게 악재예요? 아 진짜 꼬집말쟁이들 30년 동안 주식하면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이 악재라는 건 처음 들어봐요. 아 그러면 제가 또 거짓말쟁이가 되죠. 예전에 금리 올릴 때도 금리 올릴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지표가 좋은데 그거를 악재라고 표현했었단 말이죠 그때도. 근데 시장은요 중장기적으로는 랠리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시점 어떤 시점이에요? 인플레이션이죠.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가파르게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초기에 못 잡아서 초기에 못 잡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이때 잡았어야지. 아니 이때 잡았어야죠. 이때 안 잡고 이때가 1월이거든요. 미국 증시의 사상 최대치 고점이 랠리가 나올 때가 여기란 말이에요. 이때 잡았어야 될 소비자 물가지수. 이때 잡았어야 될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때 안 잡았잖아요. 미국의 대선 지나고 나서 경기부양책 2조 달러를 집행하겠다. 경기부양책을 집행하겠다. 거기다가 연준이 나서서 아이고 긴축해야 됩니다. 금리 올려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뿌리면 안 되겠지. 떼찌떼찌 하지 마. 원래 독립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했다는 얘기죠. 그때는 엄청난 비둘기파였어요. 지금은 엄청난 매파. 왜 이때 안 올렸기 때문에 가파르게 금리를 올린다. 근데 그렇게 가파르게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둔화되지 않는다. 경기가 어마어마하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장기금융 변동성 확장, 환율의 요동, 그것도 윤정두는 긍정적인 시장 전망 가능 시점 호재라고 그랬어요. 호재라고 했습니다. 시장 다시 밀렸잖아요. 그 저점 종가로 그렇게 깨고 내려가는 흐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2004년 6월부터 예? 1% 금리였단 말이에요. 그 이전 마지막이. 그 이게 2004년 6월부터입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몇 차례 올려요? 1년에 8번의 FOMC 회의. 1년에 8번의 FOMC 회의. 6월, 6월이니까 한 번 더. 17번을 올립니다. 17번 곱하기 25BP. 그럼 얼마예요? 이게 4.25%포인트를 올린 겁니다. 여기 얼마를 했어요? 바닥금리가 1%라고 그랬죠. 1%에서 얼마? 4.25를 올렸으니까 얼마? 5.25까지 금리를 올린 거예요. 언제? 여기까지. 2004년 6월까지. 금리를 언제 내려요? 2007년. 나 안 봤어. 컨닝 안 합니다. 2007년 정확히 9월에 내립니다. 2007년 9월. 왜 내립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리먼 브라더스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미국의 주택담보 모기지론 서프라임. 그 서프라임 파생상품이 전 세계 GDP의 70배 이상 규모가 커지면서 그 후폭풍이 터져버린 거죠. 그 레버리지에. 그렇게 되면서 금리를 어떻게 해요? 금리를 낮추면서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한다. 금리를 높이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좀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좀 줄여나간다. 자, 금리를 올리는 시점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고 시장은 언제나 강세의 흐름이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시점은 언제나 시장은 강세의 흐름이었고 금리를 올린다는 자체가 경기가 좋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건 뭐예요?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둔화돼서 부양을 해야 된다. 아니 내년에 금리 안 내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악재인 것처럼 시장이 출렁출렁 한번 했죠. 근데 그걸 악재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지 공부 제대로 해가지고 와야죠.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후년에는 금리를 한번 만지작 될까? 그때쯤이면 경기가 좀 지금보다도 더 둔화되려나? 이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2021년부터 금리를 단계별로 저 당시처럼 올렸다면은 대선이고 뭐고 경기부양책이고 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기 직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올렸다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 2001년, 2021년 8번, 지금 현재 2022년 8번, 16번이잖아요. 16번 곱하기 25BP 그렇게 해주면 얼마예요? 4%의 금리를 올렸겠지. 그렇게 되면 시장금리 얼마? 한 4% 하고 있겠지. 그죠? 그 4%보다 조금 더 올려놨다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나요? 2년 동안 올릴 수 있는 금리의 기준에?
금리를 내리는 순간 죽는 거예요. 코로나19 때 금리 확 내려버렸잖아. 죽는 거야. 그러면 시장 막 곤두박질 치고 금리가 바닥인 거 확인되고 부양책이 나오는 게 확인돼야 변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벌써 리먼 브라더스 때 겪어보시고 서브프라임 때 겪어보시고 이때 코로나 때 겪어보셔놓고 그걸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릴 때 그 랠리 속에서 그 고수익을 만끽하셔놓고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이 막 어마어마하게 깨져 내려가 있습니까? 코로나19 시대로 돌려져 있어요? 아니죠. 이야 금리의 역전현상이 나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옮기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 금리 격차를 노리고 들어온 자금 캐리 자금이라면은 빠져나가겠죠. 주식시장에 캐리 자금이 들어왔어요? 아니 금리 격차를 노리고 들어온 자금이 주식에서 그 위험성이 큰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 주식시장에서 뭐 이거 해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일본이 장기금리에 대한 상단폭을 열어놓은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야 캐리 자금이 움직일 수 있어. 자,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일본이 제로금리입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금리예요. 장기금리에 대해서만 올려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그게 금리의 인상 효과다라고 표현하지만 금리를 올린 건 아니에요. 긴축을 일부 한 겁니다. 1년 8개월 만에. 금리는 수십 년째 올리지도 않는데 건들지도 않았어. 결론은요. 엔화의 자금이 금리의 격차가 나와 있는 선진 시장으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근데 사실상은 최근까지 계속 저금리였기 때문에 시장에는요. 캐리 트레이드 자금 대부분이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얘기하고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을 때 왓다나베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금이 잘 기억해보세요. 올해 들어서 제로금리에서 올린 거잖아. 그러면 그 올리는 과정에서 막 그냥 캐리 자금이 엄청나게 막 갔나? 그랬는데 지금 금리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캐리 자금이 회수가 되니까 그게 머리가 아플 것 같아? 와 공중파에도 요즘에 무슨 평론가라고 모셔다 놓은 아니 저희가 생각할 땐 교수님 모셔다가 얘기하는 게 낫지 검증도 안 된 사람 모셔다 놓고 금리 얘기하는데 말도 안 돼. 캐리 자금이 움직일 수 있어요? 뭔 캐리 자금이 움직여? 주식시장의 자금하고는 큰 영향이 없어요. 또 이런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듣고 싶다 그러면 들어오세요. 얼로 노란톡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시장에 조정이 나왔던 부분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미국이 전부 다 은봉이긴 하지만 망치형으로 싹 다 돌려놨죠. 목요일 오늘 아침 그러니까 목요일장 기준에 조정을 해봤더니 아유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1분기 마이너스 2분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2야. 그럼 박수치고 이야 경기가 금리를 이렇게 올려도 경기가 여전히 좋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아 이거 그런데 왜 조정받았어요? 아니 그럼 맨날 오르나? 조정받을 수도 있지라고 해석을 해야죠. 이걸 악재라고. 시장이 빠지니까 결과에 대해서 아니 경기 지표가 좋았는데 긴축의 우려감이 있습니다. 긴축의 우려감이 아우 참 진짜 35년 주식하면서 이런 해석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볼 때 예? 참 어처구니 없는 개인 소비 지출이요. 잠정치보다 월등히 긍정적으로 소매 판매나 개인 소비 지출이나 전부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고용지표도. 지표가 긍정적이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 그럼 어떻게 꼬리 달고 돌렸어요?